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마침 또 FOMC 회의 결과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합니다. 점점 수도꼭지가 조여질 것 같은데 우리는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저희가 달러 흐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분석 좀 해주시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FOMC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돈줄 죄기. 그렇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돈줄 재유기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좀 성급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지금 이제는 풀고 있는 그러니까 용돈을 한 달에 10만 원을 주다가 주기는 주는 그렇죠. 거죠. 용돈을 9만 원으로 줄이고 8만 원으로 줄이고 지금 그런 상황.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줄임의 폭을 조금 좀 빨리 하겠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은 유동성의 훼손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 당겨지게 되면서 결국은 금리 인상이 앞당겨진 거다. 것은 아니냐라는 그럴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금리 인상은 곧 유동성의 훼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유동성의 훼손은 이제는 더 이상 유동성 장세라고 이야기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 생각을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자꾸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나타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크게 그 가상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을 봐서도 최근 들어서 이제 뭐 6만 불을 호가하던 부분이 이제 4만 8천 불, 4만 5천 불까지 하락하게 되는 그런 현상 나타났고요. 이와 반대로 달러화는 계속해서 연일 상승 중에 있더라. 지금 이제 잠깐 그래프 좀 보여주시게 되면요. 달러 인덱스 어제도 한 0.3% 정도 상승하는 97에 가깝게 마감하는 지금 이제 96, 97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에 나타나고 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달러의 강세는 결국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결과물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전반적인 실물 경기는 물론 금융 경기, 금융 상황까지 어떤 지금 이때까지 조심스러운 평형 상태, 이퀼리브리움 상태에 있었던 상황이 이런 변화로 인해서 이제 조금 좀 크게 이제 흔들리게 될 가능성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월 의장이 됐건 연준 의원들이 됐건 시장과 소통을 너무나 긴밀하게 해왔었다. 사실상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뭐 테이퍼링 기정사실화 그리고 조기 테이퍼링 기정사실화 그 이야기는 깜짝성, 서프라이즈성의 어떤 그 이슈 내지는 이벤트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시장에 그만큼 시장이 받아들이게끔 준비의 시간을 줘왔기 때문에 시장에 급격한 변동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때까지 생각을 해왔고 예상을 해왔던 부분을 넘어서는 발표가 나타나거나 이를 줄어드는 발표가 나타났다 하면 시장 또 그에 따른 새로운 평형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최근 12월 이제 그 FOMC 어제 저녁부터 이제 열렸죠. 그래서 오늘 저녁, 그래서 내일 새벽 2시, 3시, 우리 시간은 한 3시 정도 될 것 같은데, 새벽. 그때 이제 그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FOMC가 끝나자마자, 당장 내일은 ECB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모레는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일 FOMC 결과에 따라서 ECB, BOE, 영란은행, 일본은행 이게 연쇄적으로 어떤 그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한순간에 이어지게 되는 그렇게 되면 조기 테이퍼링이 종료가 된다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우리가 6월로 금리 인상 시점을 생각하고는 있지만 이제 이게 3월 달로 앞서지게 될 것이고 주요국 통화정책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매파적으로 한은은 이미 매파적으로 변했습니다. 한은 이미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했죠. 지난달 지난 8월 이런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제 통화정책은 더 이상 이제 완화적 통화정책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시고 연말 연초 시장 대비 가장 중심점에 통화정책을 놓으시고 그 전략 마련해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매파적인 것은 확정이 됐는데 우리의 생각 기준점을 넘어설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를 봐야 되고 또 이제 그 뒤로 통화정책 회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또 주목해야 되는 게 여기에 대한 눈치를 볼 것이고 또 달러 인덱스 자체가 사실 이 나라들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요국 통화 6개국. 그러니까 뭐 캐나다도 있고 영국국도 일본도 지금 표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유로화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달러 인덱스 6개국에 대해서 유로화가 거의 뭐 60%에 가깝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대적인 달러화의 가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우리는 사실상 달러 인덱스는 우리 실물 경제 그리고 우리 금융 경제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OITP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주요국 주요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19개국, 신흥국 19개국의 통화 바스켓을 만들어서 OITP 인덱스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미국의 수출입에 대한 수입과 수출에 대한 경쟁력을 판단하는 그런 잣대로 도로 사용하고 있더라. 여기에는 중국도 포함되고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 이야기는 미국의 수출입 경쟁력을 판단한다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일까? 결국은 미국의 수입 원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흥국은 대다수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수출 가격, 수입 가격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신흥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다라면 미국의 수입 가격이 싸지게 될 것이고 그 싸진다는 얘기는 같은 달러를 가지고 동일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구매력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쪽에 생각을 하시면서 그 구매력의 증가는 곧 미국의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요 통화, 주요 이제 그 우리 금융시장에서 세 가지 금융시장이 있습니다. 채권시장, 주식시장, 환율시장. 그러면 우리 그 환율시장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통화 정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것. 환율이 가장 먼저,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환율 시장을 보게 된다라면 그 이야기는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을 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미국의 앞으로 통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매우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또 주력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이야기 또 외국인의 수급도 여기에 좀 연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지켜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한다라는 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얘기고 그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한다라는 이야기.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외국인 수급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거꾸로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죠.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수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달러 인덱스가 강해져서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도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경쟁력, 우리 수출 경쟁력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미국의 구매력이 상승되었다라는 쪽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달러 인덱스가 강하지 않고 달러 인덱스가 약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원화 가치가 더 떨어졌다. 우리나라 원화만 떨어졌다라면 우리의 상대적인 수출 경쟁력은 증가할 수 있다. 지금 표로 나가고 있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면 달러화 강세가 되고 달러화 강세로 인해서 글로벌 자금은 결국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 이 부분은 우리 증시에는 상당 부분 수급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금융시장은 그렇고요. 우리 실물시장을 보시게 되면 미국 금리 인상을 해서 달러화가 강세가 된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죠.
그러면 수입 물가는 바로 우리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이고 미국은 오히려 수입 물가, 내일 발표 예정, 와, 오늘 저녁 발표 예정에 있는데요. 오히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다면 수입 물가는 하락을 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 모든 게 상대적인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은행 사실은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죠. 벌써 올해 두 차례, 지난 8월과 지난 11월. 우리나라 기준금리 벌써 1.0%가 됐습니다. 이 부분 결국은 왜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이런 상황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실 필요 분명히 있어 보인다. 글로벌 자금의 유출을 막고 수입 물가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우리 실물엔 부담이 되지만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라는 점. 그만큼 환율의 안정이 중요하다라는 쪽에 우리 실물 꼭 관심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와 환율을 따로 함께 또 따로 보면서 함께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또 이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는 종목들 함께 체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더 오래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시장에서는 해치 수단으로 우리 시장에서 리츠주들이 부각되는데요. 자, 그러만큼 오늘은 리츠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셋 글로벌 리츠입니다. 미국, 서유럽 등 주요 선진국 핵심 지역의 물류센터와 데이터센터, 오피스 등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영속형 상장 리츠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로 고속 성장한 물류센터를 자산으로 편입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기초 자산은 아마존 휴스턴, 페덱스 템파, 페덱스 인디애나폴리스 물류센터 세 곳으로 자산 규모만 약 4,500억 원에 달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 리츠로서 부동산과 관련 증권에 투자해서 발생한 배당 수익 등을 주주에게 배당하는데요. 10년간 평균 6%대 배당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리츠는 이번 달 3일에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이후로 주가도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NH 오런 리츠입니다. NH 농협 리츠 운용이 운용하는 리츠로 분당스퀘어, 당산 A1 타워, 도지 물류센터 등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분당스퀘어는 현재 임대율이 100%에 네이버의 최대 자회사인 라인플러스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A1 타워와 도지 물류센터 역시 안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현재 자산 규모만 5천억 원이 넘고요. 단일 성격의 자산이 아니라 다양한 성격의 자산을 보유하는 멀티섹터 리츠로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이 동시에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평균 예상 배당률은 7%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 이어갈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신한 서브T&D 리츠입니다. 서브T&D가 그룹 자산 구조조정을 위해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로 역시 최근에 설립했습니다. 상장했습니다. 서브T&D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주요 자산으로는 인천의 초대형 복합 쇼핑몰 스퀘어원과 용산에 있는 서울 드래곤시티의 하이엔드 레지던스 호텔 그랜드 머큐어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 드래곤시티가 그랜드 코리아 레저 세븐럭 카지노의 신규 사업장 단독 협상자로 선정되면서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브T&D 리츠는 2026년까지 5년간 평균 예상 배당률 6.25%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공모주를 받은 경우에는 상장 후 첫 13개월간은 8%가량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 신한 서브T&D 리츠 주가는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때 부각받는 리츠주들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함께 종목도 체크하고 왔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야기를 이어서 가보면 최근에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굉장히 최고치를 찍었다. 이런 기사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진 건데 그런 영향들도 이런 달러와의 영향을 받은 걸까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 달러화가 세지면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주게 되고 그 부분이 결국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방금 전에 김남 캐스터 말씀해 주셨다시피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한 수단,
해지하게 한 방법 중에 하나로 부동산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REITs를 소개시켜드렸다라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시청이라면 꼭 이게 그냥 인플레이션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올라탈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다. 항상 환율은 양면성을 가지게 된다. 수입 물가에 부담을 주고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반면에 원달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수출 경쟁력이 상승을 하게 돼서 수출이 호조가 되게 되는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원화만 가치가 떨어져서 수출에 호조가 된다라면 우리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경쟁력의 상승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겠지만 달러가 세져서 모든 나라의 환율의 평가 절하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수출 경쟁력의 상승보다는 달러와 가치 상승에 따른 미국의 구매력 상승에 오히려 더 포커스를 해야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수출 관련 내구 소비재, 즉 자동차와 IT와 가전, 특히나 최근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달러와 강세에 따른 내구 소비재, 구매력의 상승으로 인해 상승 효과로 인해서 내구 소비재, 그중에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 오늘 중국 지표까지 좀 확인을 해야겠지만 그럼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경기 민감주 쪽을 계속 밀어야 되는 것인지 원가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판가 인상까지 한 식료품 쪽을 한번 살펴보면 좋은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식료품주 같은 경우 이제 지금 현재 밀려있는 인상 요인을 밀어내질 못하고 겨우겨우 지금 이제 아직 확실하게 그들이 숨통을 트였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동안 목에 차왔던 것을 지금 풀어내는 그런 과정. 근데 지금 현재 앞으로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그 부담은 계속해서 차게 될 것이다. 그 부담은 계속 부담으로 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말씀하셨던 그런 식료품 쪽보다는 오히려 대형 경기 민감주 쪽에 특히나 미국의 소비와 관련된 그런 쪽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은 자동차나 어쩌면 대형 IT나 가전이나 이런 쪽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항상 금리 인상 내지는 통화 정책의 수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 업종에 대한 관심은 항상 필요해 보인다. 또 이제 리오프닝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이 점차 좀 수그러들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심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년 1월하고 내년 3월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근데 3월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 FOMC와 대통령 선거. 하지만 1월에는 지금 현재 빠져나가고 있는 개인들의 수급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 부분에 꼭 관심 가지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달러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달러가 높아지는 거와 원화가 내려가는 거는 다른 이야기고 미국의 구매력이 높아지는 거와 우리의 수출력이 높아지는 것도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칭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